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8강 연결사 추론. Let's practice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flex time 하면 flexible이랑 time 합친 거죠. 그래서 자유시간 근무. 그러니까 자유시간 근무라고 해도 되나 이거? 그래서 근무시간 자유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근무시간 자유제라는 것은 자 동격으로 썼죠. 동격의 보호예요. 자 시스템인데 자 여기서 주어 지금 대또 단수 동사 S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시스템을 허락해줘요. Allow it to be 고용자들이 자 to 동사 원형 자 설치하도록 세우도록 그들 자신의 일상의 일의 스케줄을 해주는 시스템은 단수 다시 본동사 can reduce 줄일 수가 있다 교통 혼잡 traffic congestion 그리고 유사한 자 문제들을 자 문제들에서 복수죠 복수 동사 자 contribute 하는 기여 자 기여하는데 자 스트레스와 자 loss of work time lost는 잃어버린 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자 employers 고용자들은 또한 benefit 이익을 얻는데 더 높은 레벨의 commitment 헌신 그리고 직업 만족감을 자 그 다음 conversely 빈칸 들어갔죠 conversely 역으로 이제까지는 우리가 장점이어야 됐어 장점 그 다음 이제부터는 단점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는 자 그래서 근무시간 자유제는 자, sometimes 빈도부사예요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BD, JD 일반동사 앞에 썼죠 그래서 가끔씩 이 근무시간 자유제가 complicate 복잡하게 만드는데 자 그 다음 빈칸 낼 수 있어요 coordinating은 협력을 어렵게 만들어요 because 또 접속사 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are working different 또 빈칸 자, 다른 스케줄에서 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빈칸으로 낼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또 빈칸, 네모칸, 접속사 자, 수는 아마도 자, 필요해요 자, some important 중요한 정보가 from 조로부터 at 4시 30분에 자, 그러나 또 접속사 왜냐하면 조가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중인데 일은 시간에 자, 조는 떠났는데 자, for the day 하면은 근무를 마치는데 3시에 자 이니더시언까지 계속 좀 단점 나오고 있죠 자 게다가 또 빈칸 답이었죠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일하는 사람들이 are paid 수동으로 썼어요 집을 받는다면 자, by 의해서죠 시간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근무시간 자유제는 아마도 만드는데 자 이시에 의해서는 감옥적으로 썼네요 자,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for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일하는 사람들이 to가 집목적어 자 keep 유지하기를 accurate record는 정확한 자 기록인데 자 of 전치사 뒤에는 명사들하니까 어순이 의문사 조동사겠죠 언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기록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에서 근무시간 자유제를 시행했을 때 얻게 될 이점 장점은 직원의 높은 책임감과 만족도 아까 여기 주관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자 그 다음 밑으로 또 한번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재택근무라고 하죠 우리나라 재택근무할 때 와 집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할 수 있지만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다 라는 소재를 PK씨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자유제의 장단점